안녕하세요. 레데온 할로윈 이벤트 새롭게 추가된 사항 전달해드립니다. 10월 17일에 추가되었으며 전체 소식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먼저 새롭게 추가된 전투 준비 맵 3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발자가 고생해서 만들었으니 새로운 거 하라고 기존 맵들은 안 보이게 해놨네요. 새롭게 추가된 모든 맵을 한 번씩 플레이해봤습니다. 간단히 소감 말씀드리자면 생드린 농장은 맵이 가장 넓었고 그래서 도망갈 곳이 많아 크게 어려운 느낌은 없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매칭된 두 명의 유저가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을 봤는데요. 한 명만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맵도 넓은데 적들이 오는 거 기다리는데 답답해서 저는 그냥 내려가서 뛰어다니면서 잡았습니다. 뒤로 갈수록 지붕 위는 적들의 총알 맞기 딱 좋은 위치이기도 해서 아래서 싸우는 게 저는 더 편했어요. 벽을 등지고 싸우거나 맵이 끝나는 곳 근처에서 와리가리 하면서 싸웠습니다. 전설 악어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고요. 물리면 바로 즉사입니다. 두 번째 맵 텀블레이드는 맵 사이즈가 중간 정도 했으며 술집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짱 박혀서 싸우기도 괜찮아 보였어요. 뒤로 가면 나오는 전투마체의 공격에도 쉽게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옥상에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팀으로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가장 좁은 맵인데요. 시시카 교도소입니다. 시시카 교도소는 일반적으로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플레이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방은 벽으로 막혀있고 벽 위쪽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싸울 수도 있지만 상당히 높은 지붕 위로 올라가면 좀 더 쉽게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할로윈 전투 준비에서는 가면이 나오는데요. 이걸 먹으면 대충 1분 정도 괴물로 변신할 수가 있죠. 점프력도 매우 높아서 가면 먹고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맵이 좁은데 높은 곳에 올라가니 적들의 공격에 잘 안 맞고 마체테에 들은 적들은 그냥 모두 바보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단점으로는 탄을 수급하거나 적들 중 옥상에 있으면 절대로 안 움직이는 적들이 있어서 그놈 잡으려고 내려가야 할 때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이때 낙사로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물 먹고 조심해서 내려가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새롭게 추가된 전투 준비였고요. 다음 할로윈 컨셉의 결전 모드 죽은 자의 밤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건 아니고 매번 할로윈 때 나왔던 모드예요. 하드코어 모드이기 때문에 패드 유저분들은 특히나 매우 어렵게 느껴지실 거고요. 조준 보정 안되고 능력카드 사용 못하고 약물도 못 먹고 무기는 고정입니다. 맵에 보이는 가면을 먹고 괴물로 변신해서 NPC와 다른 유저들을 죽이면 더 높은 점수를 얻게 되고 마지막까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팀이 승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한 게임당 7분 30초간 진행이 되는데 이번 할로윈 시즌 이벤트로 금, 달러, 경험치 3배 보상 적용이 되었습니다. 게임 끝나고 받은 보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매칭이 잘 된다면 금 벌기 괜찮아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10월 17일 레데온 할로윈 이벤트 새롭게 추가된 사항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요즘 현생이 너무 바빠가지고 게임을 못하고 있어요. 아씨, 스파이더맨도 해야 되는데. 전투준비 솔풀 도장 깨기 이것도 해야 되고. 아무튼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일하러 가야 돼서. 아유씨. 빠염! 데쿠리 바비자 아시다? 따, 미자. 야, 엠, 파!